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또 다른 걸 그려보고 종이를 오려볼 거예요. 오늘은 바로 동물이에요. 이렇게 팬더와 펭귄을 그려볼 건데요. 이 둘은 검정색과 흰색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색으로도 멋지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팬더와 펭귄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기대되네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펭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과 귀를 그리고 눈을 크게 그려주세요. 몸을 그리고 발을 그려보세요. 눈과 귀를 칠해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도 됩니다.
팔은 보라색, 몸은 노란색으로 칠해주었어요. 그럼 우려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펭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과 몸을 같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발. 그리고 발을 이렇게 그리고요. 입을 그리고 넥타이도 이렇게 그려볼까요? 펭귄 몸을 분홍색으로 칠해볼게요. 여러분, 다르게 칠해줘도 됩니다. 우려보도록 할게요.
네, 펭귄과 팬더가 완성되었어요. 뒤집어서 빨대를 붙여볼까요? 네, 다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표현해 봤나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팬더와 펭귄이 되어서 이야기도 지어보세요. 펭귄아, 너는 뭘 좋아하니? 나는 대나무를 좋아하는데. 나는 차가운 얼음을 좋아해.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또 지어보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